높아진 가을 하늘 아래 살랑거리는 바람이 정다운 날, 여태 녹음을 품고 있는 오솔길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10여 분 산골마을 제일 끝집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소와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머리 한번 쓰다듬고, 할아버지도 머리 한번 쓰다듬을까요? 아이, 머리가 자꾸 이쁘게 하라고요. 누워서 돈을 놀러가자고 하면 나 그냥 지수도 안 하고 군지도 안 찍고 연지군지해야지. 그냥 수탈해야지. 너무 이뻐도 못 써. 아, 털이 꺼져 나오는데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애지가 빼야지, 아직 빼야지. 함께한 세월만큼 웃음이 닮아가는 부부, 곽창영 할아버지네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산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 할아버지 담요 건들던 것 좀 들리려. 이리 와. 이뻐, 이거. 밥이 휘어 간지 안 먹어, 저거 봐. 너 밥을 다 먹었니? 할아버지는 소 16마리를 키웁니다. 많이 먹어. 많이 착하다. 예쁘다. 할아버지는 대식구를 일일이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살이 잘 났고 이렇게 먹이면은 그냥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힘도 안 하고 이런 이유로 굶실굶실 도대고 먹고라는 거 보면 재미도 있지. 감사하지. 나 이제 한 달도 안 됐어. 착하지. 요즘 애정을 쏟는 녀석이죠. 아이고 뭐 이까 그 슬단만 가면 또 커들이야. 서방님 따라 축사해온 할머니. 밥 안 줬지 할아버지가? 너도 먹는다. 야. 소랑 아침 인사하러 왔답니다. 그런데 그 인사법이 독특하네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파는 게 없어. 이리 와. 부창부수라더니 소를 아끼는 마음이 부부가 똑 닮았네요. 소를 키운 지 올해로 60여 년째. 그 옛날 가난하던 시절을 소와 함께 넘어왔으니 할아버지 부부에겐 소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곧 아흔인데도 자식방 청소하듯 수시로 소똥을 치우죠. 이 산더미 많아잖아. 매달 트럭에 가득 실어 보내는데도 언제 또 이렇게 산이 우뚝 솟았네요. 소똥 안 무거우세요? 아이고 이거 한 잡이 못 들어. 그럼 이거 한 잡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고 소를 먹여. 못 먹이지. 그때는 못 먹이는 거야. 아직 거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뭘까요? 똥 치우는 비결이요. 똥 치워. 아침에 똥 치울 게 아플래 아플 수가 없어. 아플 시간 있어? 해가 중천을 넘어서자 밭으로 나온 할아버지. 해보자. 2년 전에 심어놓은 도라지를 오늘 캐볼 요량입니다. 야, 이거 도라지야. 할아버지, 응? 힘이 엄청 좋으세요. 아, 장정이네. 장정. 장정들 좀 묵혀. 아이고. 아이고, 겁지게 되겠네. 그새를 못 참고 서방님 보고 싶어 쫓아온 할머니. 장정 어디 갔어? 장정 내가 뒤에 장정 뚝뚝해. 뒤에 장정이지.
할머니 응원에 힘입어 도라지를 가뿐히 뽑아내는데요. 당장 잘하네. 야. 당장은 당장이다. 야, 이거. 머리가 새콤해서 네. 장정이야 하나님 저기 아 할아버지는 장정이야. 이렇게 날마다 똥토내지 장정이 이제. 할아버지가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좋아. 할머니가 밥을 잘해서 소리야. 아 고마워라. 밥을 잘해다 소리 충들었네. 그래서 좋아해. 황혼에도 여전히 알콩달콩한 부부입니다. 여보! 아이, 내한테 봐도 뭘 야해. 뭐다 꼭 가! 가만 있어! 쫓쫄아라. 아, 이거 세대기. 아유, 또. 아, 농담이다. 옷을 다 꺾고 다니고, 진짜로 잘 사랑하는데? 진짜로 사랑해. 할아버지에게 꽃을 받았으니 할머니도 담례를 해야겠죠? 도라지를 손질하는 손길에서 달달함이 묻어납니다. 아니 우리 이거 먹으니까 엄청 맛있는데 잡숴봐 아봐 나는 뭐 아봐 안 먹어 아니 아봐 아 시려 써 안 먹어 안 써 안 써 안 안 먹어 맛있어서 시려 아니 맛있어서 주니 잡숴봐 안 쓰지 응 안 써요 여자가 좀 개받지 안 양지만 쓰는데 예. 여자 중에 맛있어. 첫날 밤에 상 차려도 놓고 첫날 밤이라 세닭도 먹이고 뭐 세닭이 신랑 먹이고 신랑이 세닭 주워먹을 때 잘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는 게 아이고 아가씨가 참 맛있다. 그러는 게 총각님이 집에 세닭 파는데 가만 있어? 얼마나 이쁜 천혜생 양고기 같으지. 그 양고기 이쁘잖아. 그렇게. 천나해 살기 양급이라도 하루만 먹바로 넘어 살겠나라잖아. 60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쌓이니 꽃보다 하얀 서리가 곱다는 걸 알게 됐죠. 돈은 난 같이 없어도 지병이도 제일 편한 게야. 오늘은 지병이. 나는 내 맘대로 편하고. 그 뭐 시방 뭐 내가 뭐 아마 내가 지네 필요 쓰고 다했어도 뭐 누구도 누구한테 돈 끌어 가고 뭐 쌀 끌어 가도 안 하니까 그 지병 제일 편한 게요. 그날 오후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할아버지가 캔 도라지에 다진 양념을 더해 매콤하게 무쳐낼 모양인데요. 도라지 무침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죠. 할아버지를 위한 소박한 산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줄어네 줄어네 눈길이 가는 건 따로 있는데요. 오늘 저녁 밥 먹기 더 맛있다. 건강하시니까 아무나 해드려도 잘 잡수니까 편해지면 마음이. 응? 오늘도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소리다. 할아버지. 밥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쌀 한 톨 안 남기고 다 드시네요? 아유 그러면 쌀을 남기면 내뿔게 기울여 먹어야지 난 평상을 쌀 한 톨도 안 남겨
다음 날. 아, 뭐 먹어라. 아침 일찍 밭에 다녀온 할아버지. 콩잎을 따로 챙겨왔습니다. 이 두 녀석을 먹이기 위해서죠. 많이 먹고 나 차 타고 잘 가. 착하지? 잘 먹어. 더 먹어. 다 먹어. 그렇지. 착하다. 착하다. 얘들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오늘만 나하고 살 수 있게 잘 먹고 가라고. 다 먹었어? 오늘은 소를 보내는 날입니다. 소 떠나보내실 때 왜 이렇게 막 먹을 거 주시네요? 아, 그럼 내 집에 살던 걸 갈 동안은 잔뜩 먹어야지. 제만큼 밥을 살을 잔뜩 퍼붓었잖아. 이렇게 잔뜩 먹으라고. 내 집에 살던 걸 공기에서 보내면 되겠어? 더군다나 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니 또 서운하지. 그렇잖아? 잠시 후 소를 싣고 갈 트럭이 왔습니다. 소를 보낼 땐 마음이 착잡해지는 할아버지. 일소를 부리며 농사를 짓다가 40년 전 소를 내다 파는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생계를 잇고 슬하의 삼형제 장가까지 다 보냈죠. 이미 수백 번이 반복된 일상인데 소를 보내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게는 어쩔 수가 없어. 좋아도 할 수 없고 나빠도 할 수 없고 도리가 없어. 이제 소를 보낼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